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12신살 중에서 망신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신살 중에 망신살은 일곱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망신살은 사주를 공부한 사람, 또 사주를 모르는 사람도 아마 망신살 뻗쳤다, 망신살 운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번 정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망신살이 과연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고 망신살 뻗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신 분이나 혹은 혹시 제가 이 강의를 올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한번 자신 주변 사람들의 운을 놓고 한번 추적해 보아서 제가 이야기한 말이 과연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개 신살이 있습니다. 12개. 12신살이 있습니다. 근데 이 12신살을 넣으면 겁살, 재살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암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겁살, 재살, 천살, 장사,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그다음에 장성살, 바란살, 그다음에 역마살, 육해살, 그리고 화개살 이렇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 순서대로 암기를 해야 하니 혹시 명리 공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은 암기를 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암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개 대표 신살이 있다. 여러 개의 살이 있지만 특히 12신살만큼은 중요하게 사주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12개 신살을 놓고 한번 어느 곳에든 책을 갖고 뒤져보든 아니면 인터넷을 갖고 한번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얘를 하나하나 쳐보십시오. 겁살 치보면 말 그대로 무지막지한 말 많이 나옵니다.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재살이 들어오면 좀 좋아야 할거 아니야. 수옥살, 감옥살은 아주 좋지 않게 나옵니다. 감옥 간다고 좋지 않다. 천살, 처형을 받는다. 지살, 땅에 온갖 움직여서 온갖 많이 고생을 받는다. 연살, 도화살이라 해서 좋지 않고 월살, 다 고초살이라서 모든 것이 신살 자체가 12개 놓고 보면 다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풀뜯어먹는 이야기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내용을 놓고 보면 정말 어느 것 하나 좋게 제대로 나온 것이었다. 그러면 사람 삶 자체가 어떻게 다 평생 이렇게 살고 감옥 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한 10년 정도가 어려웠다면 그 다음 해는 좋아야 하는데 이건 그냥 무지막지하게 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보면 인터넷 들어가보면 뭐든지 재살도 한번 쳐보시고 천살도 쳐보시고 지살도 들어가보시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해보시라.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다 나쁜 단점들만 많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망신살 일곱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왜 망신살을 이야기하느냐? 망신살 하도 많이 하는데 망신살 뻗쳤다 해가지고 너무나 겁먹고 쫄고 저희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망신살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망신살 뻗칠까요? 망신살이 말 그대로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신살은 한자로 망할 망자입니다. 망할 망자. 몸신자입니다. 몸신자. 몸이 망한다. 참안 좋은 말이죠. 근데 과연 그렇느냐? 자, 망신살에 장점이 있다. 장점.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장점은 뭐냐? 망신살 대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망신 뻗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만큼은 참 좋더라. 재물 운이 좋더라. 그러니까 망신살 운에 들어오는 대운에 들어올 때는 그냥 저는
돈 버는 운이니까 마음껏 내질르고 휘두르고 가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검증이 돼야겠죠. 검증은 여러분들 혹시 주변 사람들 사주를 놓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망신살 대운에서 그 대운에 들어와서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흥한지 망했는지 사주 전체 원래 사주에서 형충파의 모든 관계를 봐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시한 상태에서 한번 망신살 대운에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가 한번을 확인해봐라. 검증해 보시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재물운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뭐라도 그냥 상속이라도 봅니다. 상속이라도 받게 됩니다. 아니면은 특혜라도 받습니다. 특혜. 이 말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운에서 망신살 대운에서 이런 것이 돌았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망신살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죠? 왜 망신살 빠졌다고 부닥거리를 해야 할까요? 한번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좋은데 과연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어떤 살보다도 망신살에서는 이런 물질적 기운이 좋은데 망신살에 들어오면 일단 사람이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활동성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다 활동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트러블과 잡음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망신살 대운에서 잘못된 행위를 해가지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고 망신살 뻗치냐? 결코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망신살은 손가락질 받는 행위 별로 안 합니다. 단지 재물에 대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이 강하고 이쪽으로 매진하다 보니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그럴 때는 조금 극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과 문제에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망신살의 단점은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형제란 말이 들어옵니다. 형제. 좀 친구란 말도 좀 집을 수 있겠죠. 근데 얘가 비중이 큽니다. 형제와 관계에서는 친구라고 하면 물과 기름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물과 기름 관계라는 것은 이때는 형제들 사이에는 크게 잘 어울리거나 함께 서로가 잘 융통성 있게 풀어나가는 좀 그런 면에서는 약하다. 희생을 해도 도와줘도 이때는 서로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게 하나 유일하게 문제점이 있다면 단점이라 망신살 이게 하나가 문제점이다. 이걸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주변과의 관계에서. 그러나 그 나머지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망신살이 다시 이야기하면 나쁘고 망신살 뻗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망신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히려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다 줬다. 대부분이 이럴 때는 자네 방송에 관계된 것 참 좋습니다. 방송, 체육, 스포츠, 방송과 스포츠와 노래, 음악 다 이런 게 그러니까 뭐든지 문화예술에 관계된 부분에서 대중성을 하고자 하는 것 도화살 못지않게 좋다.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좋고 당연히 사업 괜찮다 이게 오겠죠. 거래운 괜찮다 이게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이런 운의 흐름 자체가 직업도 갖고 이런 것도 충분히 망신살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대범하고 좌우면 하지 말고 앞으로 치고 나가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망신살에 대해서는 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6년의 세월 이것을 많이 검증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자신 있게 망신살에 있는 사람은 겁먹고 쫄지 말고 오히려 마음껏 한번 사업적가로 장사 속으로 아니면 자기가 목표를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한번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때는 뭐냐
명예보다는, 그러니까 관직이겠죠. 만약에 망신살에서 정치 쪽으로 예를 들면 나서 국회의원을 출마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러나 조금은 약하다. 왜? 망신살은 제가 먼저 앞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사주 구성이 괜찮다면 저는 당연히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망신살 철코 쫄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내를 까보고 아내를 뒤져보니까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는 오히려 망신살이면 정말 물질적으로 좋구나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망신살이 너무나 가려져 있었다. 혹은 이 좋은 살을 오히려 완전히 왜곡한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망신살은 물질과 상속과 특혜가 있다. 그러나 이제 단 하나 참고할 것은 망신살 대운에서 여성들은 조금 상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큼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